무삭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듬뿍 받으십시오. 좀 쉬셨습니까? 연휴 때? 예, 좀 이번 좀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예, 이번에는 방송이 처음으로 한 3년 만에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예. 연휴 기간 동안에 푹 아 쉬셨어요? 예, 잠시고 잠도 좀 많이 자고. 네. 근데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과 대립, 혼란, 무질서. 예. 양극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설 연휴 때 받아본 난방비 그죠? 예, 난방비 예. 폭탄. 예예. 전기값도 가스료 또 뭐 지하철 요금도 뭐 좀 400원, 예, 300원, 400원 얘기를 하니까 지금 1,250원 정도니까 네. 근 30% 정도가 만 400원 오르게 되면 30%가 오르는 거니까. 역대급이죠.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하철 요금 올리는데 굉장히 조심했었는데. 근데 뭐야가 이제 대중요금 지금까지 대중교통 요금 자체를 많이 올리지 않은 게 있긴 네.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금이 올라가든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상승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대중교통 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네. 되면 어우 진짜 이 없는 사람들은 네. 살아내기가 힘든 거죠. 살아내기가. 쓰레기 봉투값도 올라간다면서요. 쓰레기 봉투값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술값. 네. 서민들 아. 내용 술값부터 아. 아이스크림값.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네. 저녁에 적시는 거 또는 네. 힘드니까 적시는 거. 단 거. 네. 먹는 거. 이런 네. 모든 주변의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니까 네. 그것마저도 줄여야 되거나 나. 그것마저도 끊어야 되거나 또 같이 모이면 술값 되는 게 주저주저 돼서 서로 일찍 아주 민망한 술자리가 되는 경우 야, 우리 약속에서 일찍 집에 갈게 뭐 얘도 만나자 그러면 야 다음에 만나자 아. 누가 내가 살게 그러면 속으로 막 고마워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말은 재밌습니다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네. 삶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내 거죠. 소비도 더 막히게 되는 거고요. 내수시장은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네.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소비할 수가 없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혹한 경제, 가혹한 네. 겨울 같은 경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 정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것을 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상한다는 네. 얘기는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예를 들면 고통을 분담하겠다거나 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놨다거나 뭐 예를 들면 가스요금 같은 것이 오를 것에 미리 대비해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 미국산 가스를 갖다가 2018년인가요? 네, 뭐 계약 미리 사두거나 뭐 이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네. 세계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는 국민들이 좀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인데 그냥 뭐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예견됐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런 예견 정도가 아니죠. 네. 이건 뭐 이 시그널로 계속 왔던 거였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네. 아니 대선 공약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부가 올린다 했더니 전기료 인상 백지화가 대선 공약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네.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는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 에너지 전쟁, 자원 전쟁이라는 네. 것은 이미 시작됐었고 시작된 정도가 아니에요. 네. 거기다 이제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견된 네. 상황이었다면 그 예견된 상황에 맞게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도 충분히 상식적이고 아니 그건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 관료라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관료들이 바보니까 네. 왜냐하면 관료들은 만약에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공격들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다 보고를 했겠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작년 뭐였습니까 한 게 모든 것이 다 전정부 탓. 그러니까 싸움만 이런 논란만 나면 전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까? 그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아, 예. 제가 보니까 아,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또 논쟁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보니까는 일단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이라는 표현되는 건데 네.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건데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뭐죠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소위 원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네. 현 정부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 아니요 전 정부에서 발표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2021년인가요? 네. 발표한 건데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야 수접해 수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발전기라는 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수준으로 가동을 한대요. 근데 원전이 일단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적게 드는 거니까. 근데 네. 이거 하다가 이제 짓고 처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여하간 만들어내는 데는 적게 드니까 이게 기저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부터 가동을 한대요. 근데 이제 가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점검이나 정비 일수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건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원전은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네.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그럼 왜 가동이 제대로 안 됐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느냐.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6월 달에 보정조치라는 걸 시작했대요. 보정조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원전 자체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노후되거나 그 결함을 갖다가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겠죠. 예. 근데 그냥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보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보정하는 동안은 가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거로 내려갔다가 그거 안 하면 큰일이라니까 실제로 완전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죠. 생명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제 가동률을 시작했던 해 79.7% 가동률이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2017년 71.2% 이렇게 내려가다가 2018년 저점을 찍고 2019년부터 71.6, 2020년 75.3으로 올라갔어요.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타거짓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원전 가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다? 이것도 거짓말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다가, 아까 그런 거죠. 문재인 당시 탈원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이건 거짓말.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 적도 없었고, 제대로. 제대로 한 적도 없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재인 정부한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기로 했으면 좀 해야지, 제대로. 탈원전을 하기로 했으면. 말만 떠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원전과 전기요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지금 벌어지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들은 세계 공급망 문제였죠. 네. 그럼 세계 공급망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어차피 다 예견됐던 거였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가스공사가 네네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357억 원이래요. 이익이요? 네,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대비 29.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적자도 아닌 거예요. 그 보너스 가지고 왔겠네. 그 네, 그다음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연중 고점 대비 3분의 1이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료, 원자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걸 왜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릴 수는 있다고 치지만 왜냐하면 제가 누적된 적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적된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요금으로 폭탄을 지금 던지는 거라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걔네들은 지금 LNG라든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난방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연중 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거죠. 근데 대신 말한 것처럼 그동안에 가격이 매우 올라갔으니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당연히 적자가 누적될 수 있었겠죠. 근데 네. 적자가 다시 전환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누적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진짜로 예상을 해서 좋다. 앞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수입을 다변화시키는 방식을 그렇죠.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 당분간 가격이 적어도 하향 안정화될 추세이니 인상률 폭을 갖다가 중간쯤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해서 국민들, 특히 서민들, 힘든 취약계층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가격을 올리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책임한 거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5,700억 영업이익 흑자 났다는 예, 작년 4분기 영업 이익이
5,357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기업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가 발생하면 그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인상해서 메꾸거나 민영화하거나.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민영화를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요. 이 시청하신 분들이 국민들 더 분노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700억이라 됐는데. 예, 예. 5,357억.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예. 또 액셀도 풀렸다고. 예, 예. 5,300억. 예. 대충. 근데 지금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닌 거죠. 2분기에 또 올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호가 뭐 그런. 아 그렇죠. 네. 2분기에 다시 또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비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상황. 근데 기억나세요? 그 추경호 네. 장관이 뭐라 기업들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임금은 올리지 말라고 기업들한테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의 모든 예를 들면 저기는 올리고 네. 그렇게 되면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곡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갑자기 또 제가 이제 뭐 다른 종편 방송 나가게 되면 네. 보수 패널들이 무슨 에너지 바우처 막 얘기를 해요. 웃긴 인간들인데 아니 에너지 바우처 해놓고 지금 예산도 줄여놓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에너지 바우처라는 내용들을 그 대상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놓고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다 쓰는 국민세금 그 예산가다 어디다 쓰는 그러니까 맨날 저기 재정건전성만 얘기를 해요. 재정건전성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재정 건전화 국가라고 그래서 재정을 깡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을 깡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가급적이면 민영화 해서. 그러니까 그럼 누가 다 이익을 보느냐? 부자들만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국가는 능력이 줄어들잖아요. 계속 아니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럼 뭐를 줄이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지원할 내용들,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앙상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앙상해지고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 대다수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계속 예를 들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완벽하게 심화되는. 이게 이 중산층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21세기 특히 2010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건전화 국가로 가게 되면서 아주 앙상한 정부. 그래서 그 미국에서 다 폐기했잖아요, 신자유. 근데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 와갖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윤석열 저쪽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뭔 책인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자기가 한 권 읽었다는 책. 뭐지? 아, 뭐 밀턴 프리드만 책에 말씀하는 거죠. 밀턴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의 교본 같은 사람이잖아요. 시카고 학파라고 그래서 이게 웃긴 게요. 이게 대단하게 추앙받는데. 밀튼 프리드먼이 1970년대 남미에 가서 다 작살내잖아요. 남미가 그래서 그때 경제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남미 작살내고, 그 다음에 동유럽 작살내고, 러시아 작살내고, 중국까지 작살내고, 그게 넘어와서 동남아시아, 우리 IMF 외환위기 작살내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본토에 가서 미국 작살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의 실체적 내용인데 그래서 실패한 거로 다 규정이 된 건데 갑자기 근데 유럽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파 정부는 대부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힘이 약해지니까 예산이 적어지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던 각자 도생 국가 우리 댓글 보면 다 나와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 해야 돼. 그 이승만 때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못 살겠다. 네. 갈아보자. 그 딱 생각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근데 그거는 처음에 60년 대니까 진짜 못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잘 살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니, 세계 강국 6위라고 얘기를 하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능력밖에 없나?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세계 공급망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 국가였잖아요.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있잖아요. 시스템도 갖고 있고 예산을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재정 건전성이 뭐 예를 들면
아니 국민이 나가 떨어지는데 재정 건전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뭐 그럼 뭐 미국 유럽은 뭐 그러면 유동성 왜 다 풀었습니까? 엄청 풀었잖아요. 왜? 국민들이 힘드니까. 그렇지. 돈을 푼 거죠 일단. 그러면 돈을 풀어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제를 살려서 경제적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건전성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경제가 어려 돈을 푼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는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때려가지고 이걸 막겠다? 아, 그러니까 부자들 종부세는 줄여주고 법인세 인하시키고 법인세를 인하시키고 그렇게 난리치고 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지금도 생각 안 해? 준 예산인가요? 아 그거 하겠다. 준 예산까지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뭐 막 가는 식으로 민주당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이제 올해 딱 되니까 이제 조용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소위 전기세, 난방비, 대중교통료 계속 올려서 국민한테 전가시키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니나노, 다노스, 다보스포럼 가서 자기 또 티내고 폼잡고 그다음에 니들한테 다 해줄게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니네들 기업에 봉사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전형적인 기업 국가죠. 기업을 위한 국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사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는 내년 4월에 표로 응징을 해야죠. 네. 표로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좀. 아니 그건 김용민 목사께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민 목사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못하게 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술을 먹이겠다. 이번 어제도 그 박성훈 그 민중공동행동 대표 나오셨죠. 그분 얘기가 이제 결국 민주노총이라든가 기충 대중운동 하신 분이니까 4월 5월 되면은 춘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마중물이 형성될 것이다 대중투쟁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절기 여름 되기 전에는 특히 이제 5월 달인가 윤석열은 뭐 일본 G7 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기시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지 뭐. 그렇죠. 네, 아마 그 한일 관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하려고 그러겠죠.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사죄도 받지 않고 우리 기업의 돈으로 정상화 시키겠죠. 개판이죠 그러면. 아니 지금 아예 눈치를 안 봐. 아예. 한 분은 이 물가 문제도 민생 문제도 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서울시장 덜덜덜 떨거든. 이거. 아 장난 아니죠 이거. 이거 장난 아니는데 그리고 중앙 정부도 덜덜덜 떨 문제 이게.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뭐. 서로 알아서 뭐 세금 내면 되는 거지 뭐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주머니 터는 거예요 지금. 주머니 턴다 정확한 말씀. 주머니 터는 건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지도 않아 진짜. 저 같으면 미안해 내가 잘 하려 했는데 잘 안 돼서 걱정도 안 돼. 조금만 좀 좀 아 좀 조금만 좀 십시일반 좀 해줘. 네, 이렇게 네, 얘기해도 네. 웃기고 있네 이런 거 할 판인데 뭐 그냥 올린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그냥 막 뭐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 잘못이 아니고 문재인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가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거의 못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뭐가 문제인 거지? 진짜 문재인이 문제야, 그냥. 그래서 문제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제발 좀 몇 개월까지가 문제인지 얘기해 줘라. 전 정부 탓이 몇 개월까지인지. 3개월이야, 6개월. 아, 지금 3개월도 아니겠죠. 6개월 지났어. 6개월이야, 8개월이야, 9개월이야, 10개월이야. 2년차 들어왔어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또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연차로 얘기하지 말자. 월차로 얘기하자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자와 맹자가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옳고 그름을 모르는 인간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는 흉흉해질 수밖에 없고 백성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참모들은 찍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배제 자기 하나하나 응? 다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하고 싶지도 않은 참 그러니까 국민의힘발 잔혹사. 잔혹사. 그러니까 이준석 아웃. 아웃. 뭐 개기니까 아웃. 그다음에 유승민은 개기도 좀 끝까지 싸우니까 뭐 이준석 싸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선룰을 100%로 당원으로 바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군불 때도 만약 네. 기자들은 뭐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나경원이 안 나오니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나경원 아웃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소위 셀럽들 지지율 1위들을 다 목을 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잔혹사죠 저는 마지막 칼날 이제 누구한테 칼날이 갈 거냐 안철수한테 좀 갈 거라고 봐요
그 이제 저 경선 기간 동안엔 그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전 김기현한테 갈 거라고 봐요. 김기현이요? 대표 된다며? 예예 예. 어떻게 하게 김기현 지금 말 잘 듣는데 그냥 충성서약하고 그냥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기현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선거 체제로 갈 거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권을 완벽하게 자주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김기현은 지금까지 마중물이죠 그야말로. 이제 여기들을 다 이제 치는 과정에서 이제 윤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를 유지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스스로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네. 아마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나경원과 유사한. 안철수와 유사한 잔혹사에 빠지게 될 거다. 안철수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안철수는 선거에서 끝나겠죠. 아, 선거에서?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무슨 잔혹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연쇄살인이죠.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또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판단 안 되는 것 제가 자기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정확히 판단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김기현 체제에서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가 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기현의 목줄을 딱 줄 수 있는 건 최고위원들이죠. 최고위원들이 그 유튜버들 들어가 그만두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당원당이 바꿔놨잖아요. 이준석 체제에서 이걸 넘기려고 그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전 그래서 아마 잔혹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따냈던 정당 정치라고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당 정치가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무슨 정치예요 이거는요? 아, 이거 하나의 파시즘 새로운 변종 한국판 새로운 파시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시즘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시즘 그래도 대중 동원령이 있었고 대중의 열광이 있었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지가 있었다고. 위기 속에서 대중들의 폭발적인 분노들을 자기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서 소위 하나의 적들을 만들어내죠.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라는 적을 만들어서 그렇지. 상대방을 괴멸시켜내는 방식을 통해서 유사하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예를 들면 또 떡 들어맞지도 않는 상황이어서 뭘 어떻게 이걸 유사 파시즘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학계에서 좀 논증을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 두려운지 요즘엔 그런 논쟁도 안 벌이는 것 같아요. 자기검열이 더 심해졌어요.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식인들이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죽으면 제가 볼 때는 대학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논쟁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 또는 불편부당한 부정의와 싸울 수 있는 탱크, 싱크탱크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어느 순간에 네. 지식인들이 네. 대학 교수들이 특히 자기 분야 전공이 있잖아요. 그 전공에서도 자기가 진짜 세밀하게 한 거 논문 쓴 거 그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해 아예. 아, 그래야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논문을 많이 내려면 그렇게 내야지만 논문을 양산해서 사회적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아예 강의 시간에 학생들 찾아가도 얘기도 안 해 그냥.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그런 교수들을 인정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정규직 교수가 아닙니다만 네. 갑자기 어느 날 총장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제 누구야? 제 앞으로 방송 나갈 때 학교 이름 쓰지 말라 그래. 그래서 학교 이름 좀 못 쓰고. 동국대학이 그러는 거예요? 예, 동국대가 그랬죠. 동국대. 아, 학교 이름 얘기 되나? 제가 아니, 거기 모교가 동국대인데 그 다음에 거기 석박사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부. 아, 제가 진짜 정외과 나와서 정치학하고 정치학 석사, 정치학 박사 했는데 또 제가 같이 있는 양반도 제과 4년 선배인데 또 3년 선배인데 이런 양반들이 총장이 전화 왔다고 또 총장실에 전화가 온대요. 70년대 학번들이 죄송합니다. 저 XX 누구냐고 나와서 졌다고 얘기하냐고 할 일도 없다 진짜. 저 박사 맞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만하자. 그래놓고 저 이제 비정규직 교수님은 그것도 자르고. 그래서 뉴스 코멘터리 매일 나오세요 그냥.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여튼 너무.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은 아니니까 네.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학 사회가 좀 그렇다는 건 노골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리돌림.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한 조리돌림이 그 검사들 이름 공개한다고 조리돌림이 아니고요.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조리돌림이에요. 장제원이 대놓고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고 초선들 47명인가요? 네. 48명인가요? 네. 공개적으로 성명서 발표하고 야 이제 재선들 준비하고 있어. 너 어떻게 할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은 해임하고 또 다시 한번 두드려봤고
이런 상황이 조리돌림인 거죠.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발언하지 마,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신구속이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위반됩니다. 정당법 제가 몇 전지 모르겠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갖다가 협박을 하게 되면 나오지 못하게 협박을 하게 되면 자유방해죄에 걸려서 고소고발하게 되면 수사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할 사람도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거의 항복선언하고 꼬리 내리고 깨갱깨갱 하다가 돌아가면서 눈 한번 싹 돌아본 거잖아요. 나 째려보고 간 거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뭐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그다음에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나왔으면 되잖아요. 예?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본인이 나왔으면 무질서한 생명력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지마대로 건강한 국민의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 아 이건 제가 볼 때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 정치가 유명무실해지면 국회도 사실상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절대 거의 그 뭐 오더 정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대통령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사당화죠. 사당화죠. 완전히 뭐 협상과 타협과 설득과 이러한 본래 정치의 본래 기능들 본령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아니 뭐 당장 나경원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 다음 날 지도부 데려다가 밥 먹이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랑은 한 번도 안 먹고 관저에서 밥 먹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님이 거기 참석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참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 네.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촛불밖에 없습니다. 대중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요. 왜 매번 국민들이 169명 뭐합니까? 왜 맨날 국민들이 이럴 때마다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4.19 그러니까 부만쟁 광주 그만큼 해줬으면 하, 이상민 의원 같이 쓸데없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싸울 때 열심히 싸워주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민생 있으면 나가서 그런 얘기한 사람들 민생 위해서 싸운 적 있어요? 소위 말해서 김종민 조응천 이상민 민생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거 뭐 있어요? 웃긴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저 이재명 당대표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자기가 그런 민생 문제 가지고 뭘 했냐고요. 한 번에 나와가지고 맨 국민의힘이랑 동일한 얘기야. 삐죽삐죽하고 앉아있으면서 그것이 정의인 양 얘기하고 있고 그 보수 언론 보수 종편이 그렇게 마이크 들이대면 이유가 뻔한 건데 그 방송 맨날 가가지고 그 TV조선에 뭐 어딘가 가가지고 맨날 똑같이 그 얘기하고 앉아있고 좋아가지고 희희 웃고 있고 그 양반이 오선이에요.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예를 들면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서 족적을 남기신 게 뭐예요? 제가 그 과거 얘기가 들추고 싶지 않은데 왔다 갔다 하시려고 했던 것까지 들추고 싶지 않은데 민생을 열심히 싸운 분이 이재명이 왜 그랬냐고 싸우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그건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정치하는 이유가 민생에 있는데 민생 문제가 흔들리니까 당신 보고 내가 좀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민생 문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맨날 나와서 국민의힘과 동일한 얘기. 제가 볼 때 169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161석, 2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삭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흥분,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너무 흥분하시면 가다 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하시고 커피 한잔 드시고.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처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예.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